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공감독 채널의 공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10대 분들, 20대 분들 동기부여가 될 만한 좋은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죠. 일체유심조. 자, 뭐 한자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일체, 모든 것은 유심조, 유, 딸을 유, 심, 마음심, 조, 만질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마음먹기 달렸다. 혹은 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을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과서에 나오는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 해골물, 해골 바가지물 다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자, 원효대사가 자기 친구랑, 아니, 친구가 아니죠. 같은 동료 스님과 함께 당나라에, 당나라에 이제 불경과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를 더 하려고 가다가 밤이 어두워서 잠을 자는데, 자다가 뭐 이렇게 막 악몽이 스님 자다가 새벽에 문을 떠서 옆에 보니까 이 바가지에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생수가 이렇게 담겨 있대요. 바가지 거기서 쫙 시원하게 너무 꿀맛이었다고 합니다. 네. 산에까지 막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쫙 마시고, 아, 너무 꿀맛이다. 아, 내일은 더 힘을 내서 당나라로 열심히 가야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업돼서 이렇게 잠을 잘 잤어요. 아침에 딱 새벽에 깨서 이제 남은 어제 금을 좀 더 먹을까 하고 딱 봤는데, 바가지에 담긴 물이 아니라 해골. 누가 죽었겠죠? 썩은 해골 바가지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 그거를 딱 보고 원효대사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나는 당나라 가지 않겠다. 당나라 갈 이유가 없다. 다시 신라로 돌아갑니다. 그때 원효대사가 한 말, 일체의 유심조.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일체의 유심조예요. 자,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엄청 중요한 순간이거나 긴장돼서 굉장히 내가 잘해야 되는 순간이거나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때나 이런 모든 상황에 제일 가장 중요하게 제가 쓰는 말이 일체의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리고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게을러질 때나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마음이 곧 뇌죠, 뇌. 네. 제가 키 크는 자세교정 할 때도 자세교정도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혹은 자주 자기 암시로 나는 키가 큰다, 내 몸이 늘어난다, 그런 자기 암시 하라고 한 것도 다 연관이 있고요. 알렉산더 테크닉의 기본 원리도 뇌, 자기 암시죠, 자기 암시.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이렇게, 키가 자랑한다, 내 뼈가 늘어난다, 이렇게. 마음, 즉,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0대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공부, 성적, 수능시험, 뭐, 내신, 아니면 뭐,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그런 문제. 20대 같은 경우는 뭐, 취직, 취업, 뭐, 정말 다양한 많은 고민들과 그런 중요한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레벨업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자기 삶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감독이 해주고 싶은 말, 일체유심조. 기억하세요. 안녕.